안녕하세요, 김혜리입니다. 인천시 중구가 침체된 봉제산업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반려동물 시장을 공략합니다.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시장 규모가 1조 원 이상 가파르게 늘어나는 고성장 시장인데요. 구는 이곳에 눈을 돌려 일감 창출과 함께 젊은 예비 봉제인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. 서양호 구청장은 민선 7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봉제산업 활성화를 내세웠는데요. 서 구청장은 중구봉제업은 관련 산업 과정이 모두 관내에서 이어져 날개를 펼칠 여건이 충분하다며 업종별 맞춤형 지원으로 봉제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친화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인천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.